언젠가부터 바닥나버린 기력.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지독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김은희 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습관처럼 거울 앞에 앉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이는 김은희 씨의 피부. 정체모를 검붉은 색소들이 그녀의 얼굴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얼굴에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뭐 눈에서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쫙 내려오고, 여기는 또 염증에 그 피 진물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나와가지고 흉터 비슷하게 시꺼멓게 이렇게 또 이게 있고, 여기도 보면은 막 건조해가지고 여기 제가 긁었어요. 가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긁었는데 피가 나와가지고 상처가 너무 심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심각한 피부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그녀. 수없이 병원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20대 초반에 그 여드름이 막 이렇게 나서 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몇 년을 지났는데 자꾸 곰고 얼굴이 흉측해지고 이래가지고 29살에 병원에 갔더니 홍반성 루푸스는 독소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희귀병이고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희소병으로 알려진 홍반성 루푸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늑대에 물린 자국과 비슷한 피부 발진이 얼굴에 나타나는 병인데요. 20대 시절 찾아온 이 병은 그녀의 청춘까지 앗아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술이 처해가지고 저보고 그 왜 얼굴은 반반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피부가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그 나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번 상처를 딱 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로 꽂혔죠.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만큼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얼굴도 계란형이고 예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산대, 사범대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외국어를 두 개나 했었어요. 외국어 하게 되는 동기가 외교관 되다, 꿈을 향해서 간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거든요. 피부가 참 고왔던 젊은 날에 그녀는 사범대를 졸업해 외교관의 꿈을 품었을 정도로 앞날이 창창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무심코 방치해온 독소는 또 다른 고민거리도 안겼죠. 바로 비만입니다. 아휴, 운동을 해도 살이 이렇게 안 빠지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뱃속의 내장지방. 축사량을 확 줄여가지고 반 공기만 먹기도 하고 또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뱃살 빼는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또 검사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암담했어요. 늘어난 체중과 함께 크고 작은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 하루에 두세 번씩 수시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만큼 당뇨가 심각합니다. 서른 살 접어들면서 왔는데 목이 마르고 어지럽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피부는 물론 더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당뇨 왔다고. 나이 서른에 중증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은희 씨. 그제야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일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습지 교사도 하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온 것 같아요. 건강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세월. 반복되는 불면증과 잦은 감기, 수시로 돋아나는 혓바늘까지. 이게 다 독소가 쌓였다는 신호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독소를 방치한 대가는 결국 병이었죠. 매일 수많은 약들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녀. 이게 제가 다 먹는 약이에요. 이게 다 염증 때문에 먹게 된 약인데 하루에 20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몸이 종합병원이 되어서 막 몸이 다 망가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오면서 평범한 일상은 사치가 돼버렸습니다.